안녕하세요, 교수님.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댄서처럼 들어오면서 나 어떻게 들어오는데? 아, 이 정도면 댄서죠.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걸스파플 포렌에 속해 있는 댄서 베이보라고 합니다. 오늘 컨텐츠가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컨텐츠인데 댄서분들 춤출 때 머리가 엄청 딱 고정해도 되게 잘 돼있고 힙한 스타일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걸 혹시 알려줄 수 있나 하고 제가 부탁드려요. 완전 알려줄 수 있죠. 우리 얼마 만에 만났죠? 저희 거의 3년? 한 5년 전에 알았죠. 그럼 오늘 어떤 걸 알려줄 거죠? 약간 포니테일인데 저희 댄서들이 자주 하는 고정돼 있는 포니테일을 가르쳐드리려고 왔습니다. 포니테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? 손쉽게! 별거 없습니다. 무대용 포니테일? 무대용 포니테일. 일반 포니테일하고 무대용 머리하고 뭐가 다르죠?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 포니테일은 그냥 이렇게 묶으면 이게 포니테일이잖아요, 사실? 무대 같은데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무대... 과정이 이래서 생각했었구나. 역시 근데 이게 다른... 이게 또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. 이게 힙해 보여. 아 진짜? 이게 힙합이지. 모순이 가득한 말들에 달랐던 사진을 챙겨 시작해볼까요? 네. 뭐가 필요하죠? 필요한 거는 일단 제가 여기 손목에 항상 늘 가지고 다니시는 머리끈 있죠. 현실이다. 와, 잘 끊어질랑 말랑하는 걸 갖고 왔네. 그쵸. 여러분 이거 다 공감하시죠? 절대 안 끊었어요. 한쪽은 금발지, 한쪽은 고무줄.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샵에서 빌린 건데 사실 그냥 물만 있으면 돼요. 네, 물. 물로 고정이 잘 돼요? 안 되죠. 그걸 제가 하면서 가르쳐드릴게요. 스프레이, 이것도 샵에서 빌린 겁니다. 꼬리비. 네. 조금 디자인을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앞머리를, 앞머리를 이게 길어도 괜찮아요. 이거 하나만으로 뚫린 것 같잖아요. 저는 그렇거든요. 아, 예쁜. 벌써 느낌이 나요. 메이크업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쵸. 근데 이 애기머리 뺀 걸 있죠? 네. 이거 입에 물어요. 왜냐면 이게 숙여야 되거든. 근데 얘가 이렇게 섞이면 안 되니까 얘를 머리를 잘 잡아요, 이렇게. 한번 확인합니다, 위치를. 이렇게. 그럼 얘가 살아있잖아요. 같이 안 묶이고. 여기서 이제 이 머리빗을 사용해서 끝까지 빗을 필요 없어요. 왜냐면 끝까지 빗은 머리가 다 끊겨. 끊긴 머리였어. 네, 끊기는 게 중요해. 그냥 딱 두피, 이 건강한 모델만 빗어주세요. 그리고 나중에 샴푸 그 린스 하면서. 제가 딱 원하는 컨텐츠예요. 이걸 내가 어떻게 알려줘? 입에 물고 이거 셀프랑 내가 어떻게 알려줘?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계속 모아서 이렇게 만져서 뭔가 튀어나온 게 없는지 확인을 해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손 잡고 있는 힘이 풀리면 약간 이렇게 슥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를 최대한 이렇게 꽉 잡아주셔야지 묶을 때도 조금 편하시고. 그리고 제가 포니테일 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약간 무대를 많이 서잖아요. 네. 그래서 눈꼬리가 올라가면 더 약간 이미지가 강해 보이고,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때 포니테일 많이 해.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두 번 그 끈 늘어날 때까지 그냥 묶으세요. 네, 최대한. 네, 최대한. 여기서 또 중요한 거, 이거 땡기면 안 돼. 그냥 하면 땡기면 여기가 잔머리가 여기 쓴단 말이야. 저는 탈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릿결 되게 안 좋잖아요. 이렇게 맨날 머리가 장난치는 사람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은 물을 먼저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빗질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한번 싹 뿌리면 완전 고정. 물로만 하면은 좀 마르면 다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. 솔직히 일반인들은 스프레이를 어느 정도 얼마큼 뿌려야 되는지 몰라요. 그치, 그치. 그래서 그냥 고정될 때까지 뿌리는 거야, 계속. 죄송해요, 앞머리 다시 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 이 앞머리가 젖어도 상관없습니다. 왜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수건으로 슥슥 닦으면 다시 말라요. 짧으면 못 물겠네요. 짧으면은 또 꿀팁 있죠. 실핀 있죠? 여기 꽂아요. 아. 네. 이걸로 잡고 이렇게 머리빗으로 너무 안 붙어 하면 안 돼요. 바깥쪽만. 바깥쪽만 살짝. 이렇게. 네, 이렇게 살짝. 아니 이건 나도 써도 되겠다. 진짜 짱이다. 네, 끝에서 하면 이 안에 있는 머리가 또 밀려서 떠버리거든요. 이 앞머리 불편하셔도 조금 참으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브레이를 가스 이렇게. 가스? 네. 이때는 진짜 중요한 게 앞머리를 확실히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뒤에까지 막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 여기 그냥 진짜 많이 안 뿌리는구나. 네, 왜냐면 머리 너무 끊어지니까. 이 방법 하면은 고정도 잘 되고 머릿결도 지킬 수 있겠다. 그쵸. 또 하나 꿀팁 말씀드리면 사실 전날 머리 안 감아가지고 조금 가라앉아 있는 거. 머리 감으면 여기 이렇게 잔머리 이렇게 뜨잖아요. 맞아 맞아. 응. 그거는 이제 전문가님들 많이 하는 거 봤어. 빗에다가 이렇게 쓱 몇 번 한 다음에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안 돼. 그냥 밖에 보세요. 쓱
세상에는 이게 춤출 때도 그렇게 정신사납게 안 움직여요. 그리고 이 머리끈 보이는 거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. 사실 전문가님들은 유자핀 같은 이게 고정하지 않아요? 맞아요. 근데 저희는 유자핀이 없잖아요. 있어도 실핀이 있지. 이 뒷머리 조금 가져와서 세 바퀴 정도. 저는 그냥 여기다 그냥 실핀을 꽂아요. 여기 한번 하고 이게 좀 불안하시다 하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X자로 한번 더 고정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쉽겠다. 굳이 뭐 유자핀 이런 거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포니테일도 할 수 있는 방법. 지금 바로 무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그쵸? 일단 영상에서 이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웃는 모습을 많이 봤던 제 영상 보시면은 그 머리 푸는 춤이 거의 없어요. 거의 진짜 귀찮을 때는 그 머리 묶기 전에 물을 묻혀서 아까처럼 한 방에. 엎드려서 한 방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묶고 그 다음에 스프레스. 진짜 그거는 완전 급할 때 있잖아요. 근데 또 탈색모가 물 많이 뿌리면 늘어나잖아요. 연해지고. 그래서 물도 사실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. 그리고 특히 이 묶는 부분에 물 뿌리시면 안 돼. 여기만. 여기서부터 여기. 여 라인 있잖아요. 잔머리 라인. 여기까지만 물 뿌리고 세수하시고 물 이렇게 한번 하세요. 머리에다가. 그 수건을 굳이 닦고 물 다시 묻혀서 하지 말고 내 여기, 머리에 닦아라. 네, 머리에 닦으면 손에 물기도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꿀팁이네.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대 머리를 하기도 합니다. 머리가 두꺼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잔머리 다다다닥 쓸 수 있다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여기에 스프레이 그냥 조금만 손에다가 뿌려가지고 내 한번에 이렇게 쓱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. 그 저희 댄서분들한테 관심을 진짜 가져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지금 이렇게 된 게 너무 신기한데 뭐. 아니 직캠 영상도 있던데? 이번에 핫해지기 전에 봤어 나는. 아 이제 홈을 받고 말씀하신 거죠? 맞아 맞아. Let me see.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팀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름이 뭐죠? 짧게 포렌이에요. 포렌 걸스힙합 팀 포렌입니다. 걸스힙합 팀이고 인스타에다가 포렌 70 나옵니다. 저희 팀 와서 봐주시고 그 이전에 제 것도 와서 구매해주시면 한글로 베이브 치시면 나올 거예요. 많이 봐주세요. 꿀팁 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오 예! 그러면은 갑시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 다듬으러 왔는데요. 찾으시는 선생님 계신가요? 저 기우쌤이요. 제가